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시키면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이든 비조정 대상 지역이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된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정부가 오늘 날짜였습니다. 1월 12일자로 정말 파격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든 취득세든 종부세든 모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이 아닌 3년 이내 처분으로 1년 더 연장을 시킨 거죠. 자료 보시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에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새로운 집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먼저 가지고 있던 종전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면 또는 처분하면 양도세나 취득세, 종부세 관련으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겠다라는 제도입니다.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양도세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 과세, 중과 배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에 의한 취득세 중과가 아닌 일반 과세가 된다는 거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1주택으로 보는 거니까 기본 공제 12억을 받는 거고 1주택으로서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이 세액 공제도 최대 80%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을 보면 현재 법상 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그 기한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이 2년이라는 건 어떤 경우냐면 이 양도세와 취득세에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이 두 개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때는 2년이거든요. 만약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3년인데 둘 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 2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부세는 원래 2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3년으로 연장시켰으니까 양도세든 취득세든 종부세든 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든 아니면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표는 시행령 개정사항을 나타낸 표인데요. 현행을 보시면 이렇게 양도세나 취득세, 종부세에서 2년, 3년, 2년 이렇게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복잡했었죠. 그런데 이것을 아주 심플하게 어떤 세금이든 무조건 종전주택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든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3년으로 기간을 연장시켜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그건 이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죠. 금리 인상되고 그리고 이제 주택 시장 전반의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종전 주택을 팔긴 팔아야 하는데 굉장히 팔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 기한은 다가오고 그래서 이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도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기한이 다가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급매로 파는 거예요. 싸게. 그래서 그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정부가 파격적으로 세금 규제를 풀어준 거죠. 규제보다는 기한을 늘렸으니까
혜택을 더 많이 줬다라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정말 파격적으로 완화를 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금매에 대한 부담감은 훨씬 더 줄어들겠죠. 좀 여유 있게 팔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언제부터 시행할 거냐를 보니까 이것도 역시 정부가 파격적으로 혜택을 줬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법을 바꾸는 게 아니고 시행령만으로 이 시행령을 바꾸는 것만으로 가능하지만 그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이 시행령을 바꾼 다음에 시행이 돼야 돼요. 원칙은. 그런데 지금 시기가 이러하니까 발표일부터 그러니까 이 뇌물동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발표했죠. 그래서 오늘 날짜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합니다. 실제 시행령은 이제 2월 중에 바꿔가지고 공포할 예정이지만 실제로 시행되는 건 오늘 날짜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시켜주겠다. 자, 그렇다면 양도세 같은 경우는 오늘 날짜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이고요. 그러면 그 처분 기한이 2년이라면 이게 3년이 된다라는 거죠. 늘어나서. 그리고 취득세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날짜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이니까 그러면 역시나 처분 기한이 2년이었다면 아직 기한이 남아있다면 이게 다시 3년으로 기간이 늘어난다. 조금 더 여유 있게 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것부터 올해 종부세부터 적용인데 다만 작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 그러니까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새롭게 주택을 취득해서 이렇게 특례 신청한 경우에 그러면 이 먼저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팔아야 하잖아요. 처분해야 되는데 그 기한이 만약 2년이었다면 이제 종부세는 무조건 2년이니까 이걸 3년으로 늘려준다. 그러면 역시나 팔 수 있는 기한이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파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시켜줬다라는 것 알아봤는데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에서 일정한 혜택을 받기 위해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는데 아직 팔지 못하고 처분 기한이 다가오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기한 연장을 적용시켜준다라고 하니까 금매 부담 덜으시고 좀 여유 있게 양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